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얼굴이 이렇게 얼빵하게 나와서 좀 이렇게 미뤄야겠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시게. 그저께 찍은 영상을 조금 전에 편집해서 올렸어요. 사실 그거를 찍으면서 내가 이거를 올릴까? 라는 생각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편집을 그냥 몇개 자르기만 하고 음악 깔고 그렇게만 올렸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몇달 바짝 유튜브 열심히 했는데 그만 멈추게 된 이유는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 촬영하는 것도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고, 근데 편집하는 것만 해도 저는 조금 느린 건지 3시간,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막 하나하나 입히고 뭐 음악 깔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니까 피곤했어요. 뭔가 매주 하나씩 올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점점 손을 놓게 됐고. 근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자막도 안 입히고 그냥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지난 영상에서 회사를 옮겼다고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제가 전자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와서 보면은 뭔가 반도체 공정 이런 일을 해야 전공이 맞는 건데, 그 졸업할 당시에는 그냥 어떤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반도체 장비 회사를 2년간 다니다가 캐나다로 넘어왔고요. 넘어오게 되면서 1년짜리 코어 코스를 듣고 취업을 한 곳이 바로 전 직장입니다. 요거인데 번즐이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리테일이 메인이고 그 안에 서비스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팔고 고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거나 뭐 제조를 하거나 디자인하는 건 없었고 그냥 팔고 고치는 팀이었고, 저는 고치는 팀에서 고치는 일도 하고 코디네이터라는 일도 하고. 그때 생각해보면은 저는 사립칼리지라서 졸업하고 나오는 PGWG, Post Graduate Work Permit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12 플러스 12개월, 12 플러스 12라고 해서 12개월 동안은 공부하고 12개월 동안은 일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12개월 안에 저는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코업은 그 캐나다 경력 1년으로 캐나다 경력으로 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에 있는 CEC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영주권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하기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력서를 열심히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졸업하는 거 맞춰서 취업을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처음에 뽑혔던 거는 청소기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청소기를 고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2년 경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처음에 눈치껏 한몇 개월, 한 3개월 보냈는데, 코디네이터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매니저가 너가 그 롤을 하지 않을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 근데 그 롤은 약간 청소기 고치는 일은 좀덜 하고, 전화 받고 뭐 페이퍼워크를 많이 하는 잡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청소기 고치는 것도 재밌는데 하루 종일 고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뭐 코디네이터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전화도 받고 PM도 하고 뭐 잡다한 걸 많이 해야 되는 롤이어서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니면서 영주권 서류 들어가고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을, 그래서 그 회사 일한 지 1년 반 됐을 때 영주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죠. 항상 계산에. 아, 영주권 받고 2년 차가 되면은 이 회사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1년 차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고 또 이력서를 열심히 뿌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력서를 잘 써야 된다. 뭐, 어느 잡 사이트에 가야 된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인디드 가야 되고, 링크드인 해야 되고. 근데, 내 이력서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잡 공고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스킬이 내가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퀘어먼츠에 이러한 것들을 할줄 알았는데, 나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넣었습니다, 이력서를. 근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질적으로 질보단 양이라는 걸로 많이 뿌렸어요. 한 300장 뿌렸고, 지금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분야에 있는 회사라서 제가 한국에 있던 경력을 보고,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1차 면접하고, 그전 회사에 휴가 쓰고, 놀벤으로 가서 잡 인터뷰 보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테스트 엔진이었고요. 온도 센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전에 캐나다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이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또 한국 회사에서랑 관련이 있냐? 그러면은 뭐 관련이 요만큼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달라요. 만드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새로 또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오늘 며칠이지? 2월 17일이니까 두달반 됐습니다. 12일, 두달반 됐고, 다닐만 해요.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다다음 달에는 놀벤으로 다시 또 이사를 갈 계획인데, 그래서 일단, 지금 집에 들어올 사람도 찾아야 되고, 제가 갈 집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 했었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 회사고요. 전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엔지니어 타이틀 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나도 한국에서, 물론 얘네들이 보면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듣보잡 학교에서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는 데를 졸업했지만, 어쨌든 나도 똑같이 공대 나왔는데 왜 나는 엔지니어 못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역시 문을 열심히 두드린 덕에 지금 회사에 올수 있었습니다. 처음 됐을 때는 엄청 기뻤죠. 아, 진짜 됐다. 드디어 나도 엔지니어 타이틀을 다는구나. 이제 커리어를 잘 닦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두달반 돼서 긴장이 풀린 건지 그 감사한 마음을 잊었습니다. 아, 물론 감사하죠. 근데 출퇴근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잡을 가진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할 말이 없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